안녕하십니까, 난쟁입니다. 요즘은 제가 산행을 못하고 주말에만, 토요일만 산행을 하기 때문에, 예전에 산책했던 금계산반, 금계천면산반이거든요. 생강촉이고요. 입변성에 이 초상엽도 보시면 붙어가지고 바짝 안으로 붙어서 이렇게 오가 있습니다. 오가 있고요. 이 산반이 자글자글한 녹산반이 잘 깔려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제품인데 그런 품종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녹산반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. 입엽성에 변이 아직도 까랑까랑하고요. 단엽변은 아닌데 입변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. 잘 나와 있고, 이런 품종을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, 요즘은 정말 산책하기가 어렵네요. 산책하기가 어렵고 지금 성장기라서 좀 많이 조금 큰 상태고요. 조금 큰 상태인데 신화가 기대가 되고 좋은 신화로 발전해서 단엽성 입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바탕은 노란 미황색이 아니 미황색에 바탕은 황색에 녹산반들이 이렇게 많이 자글자글하게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금계 전면산반으로 제가 볼 때는 금계 전면산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품종으로 만나서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런 좋은 품종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요즘은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독자가 좀 많이 정체예요. 예, 정체고 좋은 품종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좀 품종들이 좀 나와야 구독자들도 많이 이제 좋은 개체를 그 보시고 되게 하는데 활성화가 되는데 요즘은 많이 좀 정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구독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, 제 영상도 좀 많이 좀 봐주시고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늦은 밤인데요. 예, 좋은 밤 되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쟁이었습니다. Tüm bu desteği için teşekkür ederim. 감사합니다.